2011년도 6월 달에 저한테 그 닉네임이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을 2006년도, 2008년도부터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그한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그 북한 주민을 이제 탈출시켰던. 1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재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소재지를 신의주에서 200km, 평양에서 100km 떨어지는 지점이 계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탈출 그 탈북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이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이사로 오시겠다고 하면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북한에 머무시겠다 하면 나는 오늘부로 난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아버지 자유이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 자료 할 수 있는 거 증거자료. 사진이나 내지 아니면 아버지가 맞는지 예, DNA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슈퍼맨이라 그래도 맞아요.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서울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연결. 예, 예, 전화 연결이요? 전화 연결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증거를 갖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누군지 알고. 일단 뭐 아버지라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우살 그렇죠. 예, 이제 들은 걸로 확인해야겠네요. 예, 예.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확인은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할머니. 먼저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맞았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제가 막 저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는 스토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 호적상 이름이 아니라?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진짜 아빠 말아야겠다.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럼 맞네요. 맞으셨어.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진짜 아빠 말아야겠다.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그 맞네요. 맞으셨어. 와, 맞네요.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기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맞네, 일단 그래서 아버지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유이사를 통해 가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어떤 그런 말씀도 이제 제가 들었고 전달을 받아. 예, 예. 아, 돌아오고 싶으시다고. 와.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그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양이 이제 공세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배를 못 탔다고.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쓰러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껄끄럽게 그렇게 돼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라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2016년도에 그 3월달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2016년도? 예, 예. 최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2017년도까지 제가 듣고는 있었으니까요. 슈퍼맨의 라인이 다 죽었다, 무슨 사고가 터졌다라고 하면서 그냥 멈춰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그 라인들이 다 죽은 걸로 나중에 들었어요.